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뉴스 연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제를 기해 이 중국 후베이성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고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 분위기 속에서 관광업계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가 하면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이 경기관광공사와 관광업계와 머리를 맞대는 민관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오늘 아침 우리나라에서 18번 확진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은 야외 활동을 비롯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관광할 겸 놀러 가고 싶은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아기가 또 가족들이 감염될까 봐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몰라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예약했던 여행이나 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고 지난달 경기 지역 주요 관광지의 평균 방문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줄어든 상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관광업계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민관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관광업계와 숙박시설, 항공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고 관광시장의 피해 현황에 대한 보고와 건의가 이뤄졌습니다. 3월 20일까지는 여행 예약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의 취소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한 선제적 대응 방안과 관광업계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관광 지점에 감염증 예방 안내 입간판을 세우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손소독제와 마스크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